진실된 사랑이요? 뭐가 진실된 사랑일까요? 그것이 보는 사람 하여금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관객들과 한번 같이 그런 사랑들을 보고 음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 갈매기의 연출을 맡은 이성열입니다. 극단 백수왕부의 상임 연출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체육 작품을 좋아해서 뭐 한 지난 10여 년 동안 2,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4대 장막 중에 안 해본 작품이 갈매기였어요. 그래서 갈매기를 뭐 아꼈다기보다는 가장 하기 어려운 작품을 생각해서 미뤄뒀었는데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랑 얘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도 이 작품은 사랑에 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사랑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여섯 쌍의 사랑이 나오는데 서로 다 엇갈리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도 많아요. 근데 체업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실제 사랑의 모습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시각에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하고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객들과 한번 같이 그런 사랑들을 보고 음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요? 뭐가 진실된 사랑일까요? 글쎄요, 진실된 사랑?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그게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인 것인지 또는 뭐 소유에 관계된 것인지 성욕에 관계된 것인지 뭐 각자 다르니까 그건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사랑이 있겠죠. 그게 진실한 거겠죠. 뭐. 갈매기가 이제 하늘에 떠다니잖아요. 하늘에 떠가는 비상, 날아다니는 거. 그런데 이 작품에 보면 이제 갈매기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장면도 있어요. 주인공 꼬숙자가 총을 쏴서 갈매기를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매기 보고 자기가 저 갈매기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추락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에는 비상하는 갈매기, 추락하는 갈매기, 그렇게 크게 두 개의 상징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저렇게 변주를 하면서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전 작품의 가장 큰 힘은 인간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름답게 뭐 사랑스럽게 본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보는 사람 하여금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보는 사람 하여금 공감대를 넓히고 같이 소통하고 뭐 느낌을 주지 않나. 고전이 보다 적극적이라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작품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체홉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생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인생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갈 준비를 하라 이거죠. 뭐 인생을 크게 미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힘을 어떻게든지 얻어보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즐겁게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그럼 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고서 감사합니다.